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12월인데 4월 초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났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나들이객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면서 다시 12월 겨울 날씨로 돌아갑니다. 첫 소식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뜻한 날씨로 시민들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벗어버리고 긴 소매를 걷어올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서운 날씨로 그동안 외출을 꺼렸던 시민들도 오늘만큼은 가족과 밖으로 나와 포근한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추울 줄 알고 실내에서 놀으려고 밖에 나왔다가 날씨 보니까 너무 따뜻해서 그냥 차에서 무작정 내려서 밖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행사는 따뜻한 날씨가 더해져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니까 밖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활동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간 남부지방은 조금만 산책해도 땀이 날 정도로 덥게 느껴진 날씨였습니다. 한 30분 정도 걷고 있는데 되게 더운 날씨예요. 지금 되게 패딩 안 입고 얇게 입었는데도 살짝 땀이 나는 정도. 온화한 서풍 영향으로 따뜻했던 날씨는 내일부터 원래의 겨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늘 밤 전남과 경북 동해안을 거쳐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선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강원 산지에선 최대 20cm의 폭설도 예상됩니다. 최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11일부터 12일 오전 사이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 비와 눈이 내린 뒤엔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